이제 A와 E 코드가 잘 바뀌게 되었나요? 안 됐죠? 네. 얼렁얼렁 돼야 돼요. 자, 이제 노래를 바로 연주해 보도록 할 건데, 악보에 보게 되면, 엄마 돼지, 아기 돼지라는 노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처음에 토실토실, 거기 위에, 토자 위에 보면 A 코드가 그려져 있고요. 토자 밑에는 다운 스트로크라고 하는 디귿자 모양이 기록이 돼 있어요. 그럼 토실토실 아기 여기까지를 한마디라고 하는데, 우리 대운전고등학교는 음악도 잘하기 때문에 마디의 개념은 다알 거라 믿습니다. 자, 그래서 토실토실 아기, 거기서 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멜로디를 먼저 연주하지만, 기타는 멜로디 치는 게 조금 나중에 연주하게 되고요. 먼저는 코드를 잡고 토실토실하기 이렇게 연주하는 걸 먼저 배우게 돼요. 그러면 한마디에 토실토실하기 여기 한마디에 다운스트로크 밑을 보니까 4개가 있죠? 한마디에 4개씩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4개씩 연주해 주는 거를 기타에서는 4비트라고 불러요. 4비트. 그래서 토실토실하기 돼지. 근데 두 번째 마디 보면 돼지. 가사가 세 글자 정도밖에 안 되죠. 박자가. 돼지. 근데 기타도 돼지. 세 번만 치는 게 아니라 돼지. 네 개씩 꼭 쳐주는 거고요. 그다음 코드가 E 코드로 바뀌었죠. E 코드 잡고. 하나, 둘, 셋, 넷. 젖달라고 꿀꿀꿀. 둘, 셋, 넷. 꿀 마지막에 가사는 하나였지만 박자 네 개를 연주해 줍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줄로 넘어갈게요. A 코드 잡고. 엄마 돼지 오냐, 오냐. 자, 그 다음에 E 코드로 재빨리 바꿔서. 알았다고 꿀꿀. 또 A 바꿔서. 꿀, 둘, 셋, 넷. 자,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줄 게 있어요. 한 가지. 맨 아랫줄을 다시 해보면. 알았다고 꿀꿀꿀부터 해볼게요. 알았다고 마무리, 빵! 한번더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논스톱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토실토실하기 돼지. 바꾸고 젖달라고 꿀꿀꿀. 둘, 셋, 넷. 엄마 돼지 오냐, 오냐. 바꾸고 알았다고 이렇게 연주가 돼야 이제 A 코드와 E 코드를 조금 잡고 있구나, 연주하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게 됩니다.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라는 노래 두 줄을 각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